2021년 8월 12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빚어지는 틈을 타 각국 정부들을 상대로 백신을 얻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직접 판매만 한다며 주의까지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에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역시 마스크 착용에 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싸고 미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지난 7월 생산자 물가가 7.8% 상승해 2010년 이래 최대폭까지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우려가 더 커진 오늘입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 전국 아시아계를 겨냥한 사건 피해 신고가 9,08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언어적 괴롭힘이 63.7%, 신체적 공격은 13.7%였으며 침뱉는 사례도 8.5%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중국계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계, 즉 한인 피해도 16.8%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미국 내 노동시장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델타 변이로 다시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파우치 박사는 백신 내구성 감소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결국엔 모든 사람이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부스터샷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보훈부에 이어 미군, 이제는 복지부까지 연방기관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2만 5천 명에 달하는 산하보건과 의료시설 인력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빚어지는 틈을 타 네덜란드, 이스라엘, 체코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정부를 상대로 백신을 얻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제조사들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직접 판매만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8% 상승해 2010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요 확대 속에 물류 정체와 공급 부족, 일손 부족으로 고른 업종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자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정기적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안은 화상을 통한 상봉 법안을 협의할 것 등이 명시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델타 변이 확산해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여름 여행객들이 증가되는 한 달쯤 뒤가 확산세 증가가 최대치를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백신 접종만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정부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식당과 쇼핑몰 등을 포함한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제시를 의무화시킨 데 이어 LA시 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시행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모든 공공장소 출입자들은 백신 증명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LA시 의회가 유령종의 판매와 소지, 구매, 수취, 운송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LAPD가 압수한 총기 중 40% 이상이 유령총이었고 또한 유령총에 의한 살인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40대 대학 교수가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7세 게리 스티븐 메이너드는 지난 7월 수차례에 걸쳐 딕시 화재 인근 숲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4일에서 17일까지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인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퀸즈 서니사이드에 위치한 식당에서 시작된 화재가 다른 4개 업체로 확산돼 출동한 소방관 3명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화재와 싸우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네티컷주 덴버리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근에 서 있던 16살 소녀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일대가 셧다운되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미네소타 주정부도 백신 접종만이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라며 주정부 소속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교육구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클레이 젠킨스 댈러스 카운티 판사가 보육시설과 학교,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가짜 백신 접종 카드로 입국을 시도했던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8일 공항에서 체포된 한인 정씨 부자에겐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농심이 해외에 수출한 모든 해물탕면에서 기준치 148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면서 해물탕면에 대한 회수와 리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 중부지역 918-500-0395,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아시아계 리프트 운전자가 백인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프트 운전자 예 루는 지난 8월 1일 승객 23세 마이클 트렁코를 태우려 했습니다. 루는 트렁코가 DJ 장비를 뒷좌석에 싣고 싶어 했으나 장비를 뒷좌석에 실을 수 없고 트렁크에만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때 트렁코가 뒷좌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는 해고될 것이라 말하며 금속 마이크 스탠드로 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를 두세 번 가격당한 루는 피를 흘린 채 차를 몰고 달아나며 911에 신고를 했고 트렁코는 강도,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욕 용커스에 위치한 델리 상점에서 2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16살 소년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15살이었던 델라웨어 출신 말리키 존슨이 용커스를 방문하던 도중 현지 갱당과의 다툼 끝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지난주 도버 지역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돼 용커스로 송환,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32살의 다샤 켈리가 주택 임대료가 밀리면서 퇴거 위기에 몰렸다며 지난 7월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 자신과 세 딸을 도와달라는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CNN 방송을 타면서 무려 23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답지했습니다. 문제는 방송 며칠 뒤에 발생했습니다. CNN은 또 다른 한 여성이 어린 세 소녀의 친엄마라고 주장했으며 켈리는 소녀들이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세 소녀는 켈리 파트너의 자녀들로 켈리는 심지어 파트너나 세 소녀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켈리가 집에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등 일정 시간 아이들을 돌봐온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켈리는 기부금을 자립해서 가족들이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일정액을 소녀들이 예금 계좌에 넣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펀드미는 켈리에게 약속된 기부금을 동결한 뒤
기부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UCLA 연구진이 신생 산모들의 수면 부족이 노화의 가속화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출산 후 1년 동안 수면 부족을 겪었던 산모들의 생물학적 연령이 동연령대와 비교해 3에서 7세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산모들이 산후 아기를 돌보며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가 신체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만으로는 산모의 수면과 노화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매일 밤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수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이와 관련해 연방사원이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독점에 해당된다며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서가 에이미 클로버사 상원의원과 또 공화당 소속의 마시아 블랙범 상원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개 앱 장터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객들 약 5천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앱마켓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각사가 개발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애플은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애플과 구글은 이처럼 앱 안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 상원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네, 블루먼서 상원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애플과 구글은 지난 수년 동안 경쟁 업체를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어둠 속에 가둬왔다며 이번 법안은 이들의 굳건했던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앱 생태계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앱스토어 매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인앱 결제 시장은 무려 853억 달러 규모이며 이 가운데 15%에서 30%는 구글과 애플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자 아픈 손가락으로 보다 잘 알려진 차남 헌터 바이든 군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이 데일리 메일지는 성관계 이후 헌터 바이든이 침대에서 나체로 매춘부와 대화를 나누는 영상까지 공개해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공개된 영상에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약에 취해 있던 사이 러시아인들이 노트북을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난당한 노트북에 성관계 영상들이 들어있다고 하자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은 그 영상들이 이미 유출된 건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헌터 바이든은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영상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영상은 2019년 1월 촬영됐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군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시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는 그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델라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다가 해당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헌터 군은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는 2014년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군에서 불명예 전역했는데요. 또 2017년에는 2년 전 사망했던 형 보의 아내와 연인 관계라는 보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헌터 바이든 군은 지난 4월 출간된 회고로 아름다운 것들, Beautiful Things라는 이 책을 통해 형수와 불륜 관계에 빠진 것에 대해 우리 둘 다 사랑을 잃은 절망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하게 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재활센터에서 심리 상담사를 데려와 아들에게 이 중독 치료를 도우려 한 적이 있었고 이때 헌터가 거절을 하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짓더니 차도까지 쫓아와 자신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라며 헌터 군은 회고하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헌터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가 결국 또 나왔습니다. 대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은 이에 찬성하고 있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팅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했습니다. 무당층 역시 절반 정도가 지지했는데요. 자,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불과 35%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가장 큰 집단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무당층 역시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폴리티코는 백신 접종과 이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이에 충돌을 계기로 민주공화 양당의 당파성에 따른 차이가 극명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주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레거 에벗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 공화당의 앞으로 잠재적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편 58%의 미국 내 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51%를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또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네소타주 주정부도 백신 접종만이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라며 주정부 소속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 입지를 더 세우려는 듯 그렛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교육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에벗 주지사는 댈러스 카운티 내 학교와 회사,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긴급 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텍사스 에벗 주지사는 성명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교육부나 대학, 지방정부는 법정에까지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클레이 젠킨스 댈러스 카운티 판사는 보육시설과 학교, 회사와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에버 주지사는 젠킨스 판사가 텍사스주 내에서 마스크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위반했고 이는 지역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부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초기에 관심을 끌려는 시장이나 판사들이 행정명령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줬다며 재판 결과가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젠킨스 판사는 그 이전에도 공화당계 에버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상당수의 공화당계 정치인들과 또 이들을 추종하는 백인들, 이들 중 일부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각종 음모론을 믿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음모론 추종자였던 한 40대 백인 남성이 잘못된 음모론과 신념 때문에 두 살 백이 친아들과 열 달밖에 안 된 친딸을 무참히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40살의 매슈 테일러 콜먼이 멕시코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콜먼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작살 총으로 두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흉부를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도구와 아이들의 피 묻은 옷의 위치도 말했고 멕시코 당국은 현지에서 아이들의 시신까지 발견했습니다. 네, 콜먼은 아이들이 괴물로 자라날 것이라고 범행했다고 했는데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뱀의 DNA를 물려줬다는 환영을 받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방송은 뱀 DNA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비밀리에 세계를 운영하며 각국 정부와 은행 그리고 헐리우드 등 주요 자리를 장악했다는 이른바 도마뱀족 음모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소장에 따르면 콜먼은 QAnon과 일루미나티 등 음모론 등을 통해 뱀 DNA에 대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QAnon은 백인 우월주의 구구단체로 미 정부 최고위층, 특히 민주당 측 인원들이 글로벌 음모단들이 비밀리에 아이들을 살해해 잡아먹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비밀리에 노력해왔다는 잘못된 믿음을 토대로 한 음모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잘못된 시민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저희 USKN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과속운전으로 모녀를 살해해 24년형을 선고받은 21살의 청년 카메론 헤린이 잘생긴 외모로 팬덤을 형성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석방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카메론 헤린의 추종자들은 그의 감형과 석방을 요구하며 해시태그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너무 귀엽고 잘생겼으니 죄를 감형해달라는 것인데요.
해리는 18살이던 지난 2018년 5월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자동차 경주에 나섰고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을 하다 유모차에 딸을 태우고 지나가던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4살의 엄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 모두 사망했습니다. 해리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살인죄로 기소됐고요. 올해 4월 마무리된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해린의 재판은 생중계됐고 이 과정에서 그의 외모를 보고 반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해린이 운영하던 틱톡 계정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새 게시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 수가 무려 20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린의 추종자들은 그가 너무 귀엽다, 잘생겼다는 댓글을 달며 가명이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린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약 900여 개를 정지시켰고 약 9만여 개의 트윗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만으로 추종자가 나오는 기이한 온라인의 움직임에 해린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거의 강박관념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집착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한편 감염 운동에도 불구하고 해린은 형기 동안 감옥에 있으리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며 테네시 내슈빌의 윌리엄슨 카운티에서 교육부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찬성한 학부모들이 일부 백인들에게 집중 공략을 당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목소리로 차창 밖에서 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끝까지 쫓아가겠다며 살기 어린 협박까지 하고 있는 백인 남성들 잠시 보시죠. 그렇습니다. 미군 내 음모론자들과 백인 보수자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거의 살해 협박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미 전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백신을 가장 빨리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이를 정치화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과 또 이를 추종하는 이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의 미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